음악은 정말 지친 마음도 밝고 명랑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전 이분들 음악이 좋아요. 밝아서. 페퍼톤스 어서 오십시오! 안녕하세요. 페퍼톤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페퍼톤스입니다. 아, 좋아요! 엄청납니다. 이거 뭐, 환호성이. 우와. 이 뒤쪽에도 계세요. 저쪽에도 계세요. 저쪽에. 안녕하세요. 자, 머스트 첫 방문 느낌이 지금 어떠십니까, 지금? 무대 있을 때는 네. 괜찮았는데 네, 가운데 오니까 예, 그 TV에서 봤을 때도 네. 이러면 참 곤란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뒷모습에도 신경을 쓰게 됐는데 사각의 링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. 뒷모습 지금 잠깐만요, 좀 볼게요. 어? 이거 시스루예요? 그, 다 비치는데 지금 뒤가 이 이어 모니터 선이 이렇게 비쳐요 지금. 장난 아니야, 진짜 섹시해요. 저 평소에 무리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캐퍼턴스 모시고 이렇게 욕정의 밤을 보내다니 정말 이럴 줄 몰랐네요 진짜. 아 하여튼 첫 곡이 예 바로 행운을 빌어요라는 행운을 빌어요라는 얼마 전에 이제 네 번째 음반을 발매를 했거든요. 오. 그 앨범의 타이틀곡 예. 행운을 빌어요. 아유 제목도 너무 좋은데요. 예. 그 안녕 밝은 노래는 또 아니고요. 네. 그 작별의 순간에 마지막 인사로 하는 행운을 빌어요라는 그런 얘기. 아 그냥 밝은 건 아니군요. 예. 아, 사운드도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. 예. 저희가 밴드를 결심을 하고 네. 그리고 컴팩트하게 네. 우리의 CD와 네. 괴리감을 좀 없애야겠다. 네네. 저희가 사실 굉장히 편곡이 복잡했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할 때 아무리 해도 그거만큼 안 나오더라고요, 사운드가. 네. 이번에는 최대한 그것을 구현할 수 있게 생각을 하자. 아, 공연을 먼저 생각하셨구나, 그러니까. 아무래도 요즘은 공연이 화두니까요. 네. 그래서 보컬도 우리가 직접 하기로 하면서 네. 편곡도 더 컴팩트하게. 그래서 진짜 밴드 사운드를 만들어보자. 라이브 했을 때 그대로 나올 수 있게? 네, 뭐 최대한. 최대한. 예. 아, 원래 그런 밴드를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드럼, 베이스, 기타 이렇게 있는 그런 밴드를 좋아하셨어요? 아니면 꿈을 꾸셨어요 원래? 대학생 때 각자 동아리 활동으로 밴드를 처음 시작했었죠. 고등학교 때도 스쿨 밴드를 했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섯 줄이라고 통기타 동아리에 있었고요. 얘는 정통 락커 강적이었죠. 각자 하던 음악 뭐 동아리 활동이든 밴드 음악이든 그거랑 관계없이 저희가 애니메이션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굉장히 큰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요. 발랄하면서 신나는 음악들이 시부야 K라는 일본 그 서브컬처 장르에서 많이 그런 좋은 음악들이 나왔었고 저희도 그런 음악을 좋아해서 처음에 이제 아 우리도 그런 음악을 한번 해보자 의기투합했던 게 2004년의 페퍼톤스였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또 유행했던 음악이 그 밴드 음악, 록밴드들의 음악이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처럼 밴드 키드였었거든요. 밴드 음악 좋아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듣기 시작한 그런 청소년들로서 밴드 음악에 대한 로망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모던 락 중에는 어떤 팀들 음악을 많이 즐겨 들었었습니까?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는 아~ 꼭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명곡 중에 명곡이죠. 네. 처음 들었을 때 엄청 단순해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. 네.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. 지금 제가 노래 어디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가사가 계속 똑같으니까. 저 같은 경우에는 예. 미선이라는 밴드. 네. 예, 지금 저희 같은 회사에 있는 예, 루시드 폴 씨가 예, 예. 하셨던 모던 락 밴드. 예. 뭐 1세대죠 말하자면 1세대죠 예, 예. 미선이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어요. 보컬도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고 예. 그리고 가사가 충격적이었어요. 가사가 예, 뭐, 가사가 예, 뭐 화장실 얘기 예. 뭐 이런 충격적인 거예요. 맞아요 맞아요. 근데 당시에는 새로운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, 예. 좋은 노래다 저는 엄청나게 들었어요. 왠지 제 마음을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100년 동안 불러도 목이 안 상하겠다 들었었죠. 난 화장실에 앉아 있어요. 지금 당신은 나를
있었습니다. 야, 바로 이 노래. 예. 네. 아니 가사가요. 어떤 한 사람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예, 그렇죠. 느낌이에요. 화장실에서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곳은 완전 없겠죠. 돌아보죠. 앉아 있으면. 예. 그리고 제일 머릿속에 가장 많은 생각들이 나올 때가 화장실 아닌가요? 그렇죠. 자기 건강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인생까지 생각해보게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저 두 분의 매력에 저도 이렇게 좀 빠진 느낌이 들어서 참 예, 기분 좋고 앞으로 페퍼투스 음악은 또 개인적으로 많이 들을 것 같고요. 마지막 곡으로 3집에 있는 겨울의 사업가라는 곡을 준비를 하셨는데 네.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앨범 들이 이제 사운드가 이번 앨범하고 많이 다른데 예. 이걸 또 이번 앨범 컨셉에 맞게 또 재편곡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예. 아, 3집에서 원래는 굉장히 그 비트도 일렉트로니카 비트를 사용했고 네네. 그리고 보코더 같은 것도 열심히 사용을 했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밴드 포맷으로 공연을 하면서 네. 좀 락킹하게 네네. 바꾸게 됐습니다. 그렇구나. 네. 자, 그럼 페퍼톤스의 무대를 청해 보면서 두 분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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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